안녕하세요. 친절한 유진 씨입니다. 오늘은 관련된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국가로 지정해 놓은 자격증, 민간 말고요. 국가 자격증 중에는 CS 관련된 또는 서비스 관련된 자격증이 지금 현재 두 개 있습니다. 하나는 CS 리더스 관리사, 또 두 번째는 SMAT라 그래서 서비스 경영 자격증이 있어요. 저는 이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다 취득을 했었는데 이 자격증은 CS 강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아닙니다. 이 두 가지 자격증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제가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CS 리더스 관리사, 실제 제가 자격증 공부할 때 봤던 이 자격증 책인데요. 이 책에서 정의하는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이 뭐냐면 고객 만족 서비스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과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CS 기획, 고객 응대, 고객 감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적 지식 능력을 평가하며 고객 컴플레인 발생 시 상황 분석 능력, 해결책 제시 능력에 관한 업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기준으로 이 CS 리더스 관리사의 자격 기준을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. 시행처는 한국정보평가협회라는 곳입니다.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고요. 검정 기준은 고객 만족과 서비스 관련 종목에 관한 실무 이론 지식을 기반으로 교육학, 인사관리학, 마케팅학 등 관련 지식을 이용하여 고객 만족을 관리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, 그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. 여기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CS 강사들이 이 자격증을 반드시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자격증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이 자격증이 굉장히 이론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다 나와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제가 서비스 경영대학원에서 2년 동안 배웠던 이론적인 것부터 실무적인 것부터 이런 방법들이 이 관리사 자격증 책에 다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. 우리가 시험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그런 이론적인 걸로 평가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어떤 학자가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이론을 냈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교육학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인사관리학을 토대로 서비스, 이런 고객 만족 지식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처럼 그 능력을 저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싶었고 또 제가 공부한 걸 우리가 사실 자격증이라는 게 있으면 어쨌든 공부를 하잖아요. 그 자격증이라는 게 또 발급이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더 이 자격증을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CS 강사로 하시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이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을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걸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두 번째 국가공인 자격증 SMAT, 이것도 제가 공부할 때 봤던 책인데요. 여기서 정의하는 국가공인 SMAT의 자격증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서비스 산업의 핵심 성공 요인을 선별하여 서비스 직무의 현업 지식 및 역량을 평가하는 실무형 자격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응시를 하는 대상이 누가 있냐, 서비스 관련 산업의 기관 및 업무 종사자, 그리고 경영, 의료, 관광, 금융, 유통, 물류 등 관련 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, 그리고 위 서비스 실무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서비스 직무 종사자로 취업을 원하시거나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관리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서비스 관련된 마케팅, 세일즈,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등 이런 운영 전략까지 이런 모든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자격을 점검을 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. 이 SMAT 서비스 경영 자격증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과는 다르게 모듈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. 모듈 A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시험이고요. 모듈 B는 서비스 마케팅 세일즈, C는 서비스 운영 전략입니다.
그래서 이 A, B, C 시험에 모두 통과가 되면 1급이라는 컨설턴트 자격증이 부여가 되고요. A, B 또는 A, C 두 개만 합격이 되면 2급 관리자로서의 평가가 되고, 마지막으로 A가 제일 가장 쉽거든요.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. 그래서 이 모듈 하나만 획득할 경우에는 3급의 실무자로서의 자격증이 취득이 됩니다. 저는 이 1급 자격증을 했는데, 보통 제가 주변에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A 모듈, 즉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점수만 취득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많이 갖고 있고요. 관리자분들, 현업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2급 정도 그렇게 목표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, 저같이 실제 이런 강의를 하거나 좀 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급을 목표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SMAT, 서비스 경영이든 또는 뭐 CS 리더스 관리사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CS 강사에게 필수가 되는 자격증은 아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